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서 손전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때도 많았고 방치와 무관심 속에서 슬퍼하는 우리 이웃의 어린이들을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정직함과 순수함이 묻어나지 못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오염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지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정직을 허락해 주시고 숨김 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며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서 도와주시기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되었음을 믿으며 오늘도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없네.
주님과 함께하는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에 힘입어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그 모든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기 전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쪽에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린이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남원 지역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면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 가정에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날마다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흐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남원교회 모든 가정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은혜의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읽은 기도 제목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이 시간 아뢰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된 자,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정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변함없이 새순이 도단하고 꽃이 피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5월의 첫 주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더 기뻐해야 되고 더 행복해야 하는 달이지만,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염려가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5월의 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80여 년간 남은 교회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 모두를 잘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여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세월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하게 요청했던 것처럼, 이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키고 상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온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하였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사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함께 하기에 기쁨이 있음을 느끼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기쁨이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따스한 햇살과 아름다운 자연,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5월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하는 주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꽃주일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꽃주일, 어린이 주일 혹은 자녀 축복 주일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청년들의 일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또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귀한 제목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일부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유치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교회 마당을 누리고 다니는지 정말 그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가 얼굴에 보였습니다. 행복한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 교회와 또 이 시대의 앞날과 또 큰 비전들이 보이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중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얻어가는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인간관계든 관계가 유지되고 혹은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깨지는 관계가 인간관계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서로 신뢰하여 약속을 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약속이 파기되는 순간 인간관계도 여지없이 깨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 또 약속하지만 이미 신뢰관계에 금이 갔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란 참 쉽지 않다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도 받지만 인간에게는 어떤 용서도 완벽한 용서가 없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완벽한 용서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용서요, 또 완벽한 용서입니다. 특별히 기억에서 지워버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마음속에 담고 있고 잘못하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네가 예전에 이랬는데 또 이러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기억도 지워버리시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리고 바늘이 바다에 빠져 찾을 수 없게 된 것처럼, 그리고 붉고 진한 주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어질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용서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마치 큰 희망과 소망처럼 어떤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요, 그 용서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에 기뻐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용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용서의 근거가 무엇일까?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완벽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가장 잘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5대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하여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 때마다 그 짐승을 잡아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물은 유효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속죄일 때까지만 유효했고 다음 속죄일을 만나면 또다시 짐승을 잡아야 했고 또 피를 뿌려야 하는 그런 반복되는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또다시 반복하는 죄가 아니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도 아니었고 또 레위인도 아니었으며 대제사장으로서 제대로 자격을 갖춘 랍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짐승의 죄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2000년 전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또 그의 부활과 구원의 은총을 얘기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결심했다라는 것 우린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책이라고 하는 편지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기독교인들, 그러나 주변의 상황에 핍박에 너무 어려워서 제사 제도를 무시하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갔지만 주변에서 너무 공격이 심하고 핍박이 많고 그래서 갈등하다가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기독교를 다시 배반하여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지금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며 히브리서에 써 있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진정한 대제사장이요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증명하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죄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 보혈로 모든 죄가 말끔히 씻겨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황소와 염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믿고 확신하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 감격과 기쁨으로 사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오늘 율법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율법과 장차 오는 좋은 일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좋은 일, 여기서 말하는 장차 오는 일, 좋은 일은 바로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완벽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실 메시아,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실 장차 오실 좋은 일을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비실제적인 그림자, 실제는 아니지만 불완전한 것이지만 참 형상이 아니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그림자일 뿐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신학적인 모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확신을 얻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황소도 염소도 양도 잡을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통적인 제사 제도의 존립 기반이 뿌리채 흔들린 이 상황에서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변하도록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그 제사에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드리는 가증한 그 제물에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형식에 얽매여 있는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과시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인간들의 외적인 죄는 해결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양심은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한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외적인 것에 우리가 용서받다는 그 만족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거룩함 그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 거룩함으로 내 양심까지도 변화되는 기회와 은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앉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거룩의 의무를 다했다고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근사하게 차려입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한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전문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다음 예배 때까지 그 예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자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피를 닦고 이제는 정결한 모습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성령은 위로해 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성도들이 되지 아니하고 성전 뜰에 나와 성전을 밟고 이 예배당에 들어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저 선교지로 향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어 날마다 삶 속에 십자가의 은총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다시 예배 나오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일 예배 나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형식적인 그리고 자기 위주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오직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우리를 절규하듯 선포하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주님의 팔에 안겨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오늘 그 영생을 가지시고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황소와 염소와 양의 피를 뿌리며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모습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속죄함을 얻고 구속의 은총을 얻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을 때 그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보혈의 피에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와 같이 빵을 들어 떼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라.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 부탁하셨습니다. 식후에는 이와 같이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로운 언약의 피라. 그리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또한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찢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 그리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함께 먹고 마시려 합니다. 이것을 먹는 동안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놀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귀한 양식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는지요.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룩함을,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기쁨과 감사로 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식을 친히 집례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빵을 나눠드리면 기도하시고 각자 드시고, 잔을 받으신 후에는 드시지 말고 잠시 대기했다가 우리 같이 고백하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구원의 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함께 드시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은 그 기쁨의 삶이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
받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 알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람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힘들고 지치고 또 낙심할 때도 많이 있었겠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하고 또 구속의 은총에 기뻐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 드리오니 이 바치는 손길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특별히 하나님에게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린 심령들이 예물을 바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그 예물 바치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한 사죄함을 얻고 구원의 은총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그 현장 가운데 또 교육관에서 예배하고 있는 영아부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일일까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과 꿈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또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다른 곳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그 사역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과 온 모든 세계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